손가락 두 개로 벽돌을 격. 일룡도 나의 첫사냥이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자, 심판 주의사항 설명하고 있는데 몰래 한방 때리다가. 네, 오늘은 자칭 소림승려 파이터 대 아마추어 MMA 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소림승려 시용준 선수. 어려서부터 소림 쿵푸미, 호랑이권, 치권, 금강불개 등 각종 쿵푸를 수련했고요. 주력 기술은 철사장이라고 합니다. 철사장은 우리 잔텐 건데, 이제 잔텐과의 대결도 기대가 되고요. 암튼 철사장으로 손을 극도로 단련해서 강철과 같은 파워를 얻었다고 하는데, 진짜 벽돌이라고 확인시켜 주고 있죠. 근데 땅바닥에서 그거 밟아서 확인되는 거예요? 박수는 왜 치는 거지? 주얼리 니가 참 좋아를 오마주한 것 같고요. 자, 손가락 두 개로 벽돌을 격파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마로 깼고요. 벽돌 지금 수십 장을 발로 깠고요. 오렌지 펀치죠? 예, 지금. 근데 너무 벽돌이 벽돌 회사에서 벽돌을 부실로 제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벽돌 회사가 잘못했죠? 저거 뭐 지진 나면은 건물 다 넘어갈 것 같고요. 자, 시용준 소림 제자라고 말하고 다니자 소림 파이터 일룡이 시용준은 가짜라고 SNS에서 비판을 시작합니다. 이 열받은 시용준 일룡에게 공개 도전장을 보내는데요. 왼손만 사용해서 철사장으로 너를 제압하겠다. 실제로 만나서 대결을 하자. 도발을 했고요. 일룡과 실제 만났지만 대결까지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룡이 대결을 피하자 의기양양해진 시용주. 나의 철사장을 맞고 버티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명 없을 것이다. 일룡도 나의 철사장이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도발을 시전했고요. 누구든지 나에게 도전을 해라. 내가 철사장으로 단한 방에 정리해주겠다고 공개 도발을 합니다. 아마추어 MMA 선수 아준 선수 시용준은 검증이 안된 가짜 무술가라고 비판을 시전했고요. SNS 상에서 시용준과 설전을 하게 되는데 양 선수 설전을 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대결을 하기로 합니다. 양 선수 실제 만났고요. 이마 때리기. 예. 재밌는 친구죠. 예. 자, 링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자, 심판 주의사항 설명하고 있는데 몰래 한방 때리다가 심판한테 날라갔어요. 예. 심판이 대신 응징해 줬고요. 지금 얍삽함을 보여주는데 대결 시작합니다. 기본 자세에 귀를 모으고 있죠? 귀를 모으고 있을 때 때렸어요. 예, 저쪽. 귀를 모으다가 불시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예. 귀를 미리 모았어야 되는데. 다시 펀치. 호랑이권 장전. 이번에는 좀 생지권 같죠? 예, 생지로 전환했고요. 다시 호랑이. 각종 동물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대 맞고 주랭랑. 주랭랑은 페이크다 치권. 예, 치권으로 전환됐죠? 다시 북북. 얻어먹겠습니다. 시용준 어려운데요. 예. 자, 펀치. 자, 찌르기죠? 찌르기. 다시 상지권. 이번에는 뱅권입니다. 예. 눈 찌르기 조심해야 되고요, 아준. 예. 눈을 찔릴 수도 있죠? 염립발 가드. 치권으로 얻어맞기 장렬. 천지신면 펀치. 백스핀까지 날려봤고요. 실전 기술. 다시 꿀밤. 자, 천지신면 펀치. 지금 샤머니즘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시 펀치. 전면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숙면에 들어갔고요. 완전히 뻗었죠? 꿀잠 자고 있는데 부럽네요. 지금 잠이 보약이죠. 보약 한대 때리고 숙면에 빠졌고요. 좀 쿵푸 연마했다고 설레발 치다가 남부럽지 않게 얻어맞다가 경기 끝났고요.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중국 헬창 리밍신 선수. 현재 카누 선수였고 카누 중국 국가대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디빌딩을 하면서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이고요.
성인 여성을 저런 식으로 돌올릴 수 있고요.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밍 씨, 요즘에는 당나귀를 먹고요. 스쿼트를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등에서 당나귀 오줌 찌린내 날 것 같고요. 대결 상대 소림 쿵푸 무평 선수, 어려서부터 소림사에서 정식으로 소림 쿵푸를 수련했다고 합니다. 소림 쿵푸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종 다른 무술가들과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몸놀림이 굉장히 가볍죠. 양 선수 대결,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 빨간 바지가 리밍신, 반바지가 무평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엽차기 날려봤고요. 무평 날라차기 발차기 날려봤는데 뒤로 넘어졌죠. 무평 충격 있나요? 바로 일어났고요. 슬립다운으로 보입니다. 날라차기 당나귀 뒷발차기 네, 당나귀 엮고 다니면서 터득한 기술이죠. 엉덩이로 도발합니다. 다시 하이킥. 묘평 지금 난생 처음 보는 기술에 적잖이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대 움직임이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나귀 키워본 사람 아니면 리밍신 움직임을 예측하기 힘들 것 같고요. 옆차기. 자, 당나귀 킥 나온 것을 먼저 봉쇄했죠. 하지만 날라차기도 있습니다. 네. 공격의 기회를 보고 있죠. 자, 샤이킥.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리밍씨 기지개도 한번 해봤고요. 무평 지금 제발 싸우자고 간청하고 있죠. 지금 안 달랐는데 이거 배워두면 연애할 때 밀당 기술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나귀 공포. 산책은 페이크다. 발차기. 예, 공격 옵션이 굉장히 많고요. 로우킥. 자, 엉덩이 도발했는데 하이킥. 자, 무평도 도발에 응하지 않고. 자, 하이킥 날려봤고요. 아, 당황해서 소리 지르죠. 리밍씨 지금. 아, 근데 소링 풍포 무평도 실력이 그다지 없는 것 같고요. 무평도면 벌써 KO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하이킥 날립니다. 뒤로 밀리죠 리밍신. 자, 아, 위기상황 하이킥 들어갑니다. 예. 자, 하이킥 앞면에 들어갔고요.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결국 경기 포기합니다 리밍신. 지금 눈에 부상이 있다고 경기 포기했고요. 소림쿵푸 무평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1차전에서 패배한 리밍신, 얼마 후에 무평과 재대결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래플링 대결을 하기로 합의했고요. 그래플링 대결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긴 바지가 리밍신, 짧은 바지가 무평입니다. 양 선수 20kg 가까이 몸무게가 차이 나는데 어떤 대결이 될지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달려드는 리밍씨. 자, 빙빙 돌다가 목을 싸잡았죠. 그대로 짜부 그라운드로 갔고요. 탑마운트까지 바로 탑니다. 무평 아래에서 빠져나오려고 왕관님 쓰는데 움직임이 그냥 초짜죠. 아래에서 팔을 피면 안되는데 지금 안봐 걸어달라고 고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데 브릿지 치는데요. 상대 팔을 잡고 쳐야 되는데 무공기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리 넘어갔고요. 네. 다시 넘기는데 목을 싸잡고 있죠. 지금 링 밖으로 떨어질 위기고요. 탭을 지금 쳤죠. 등을 쳤는데 글쎄요, 초크보다는 세게 잡으니까 그냥 아파서 탭 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심판 지금 중앙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분명히 탭을 쳤거든요. 아무튼 중앙에서 같은 자세로 다시 재대결 할 것 같고요. 예, 아까와 같은 자세죠. 예, 탑마운트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예. 자, 수박 쪼개기 초크 들어갑니다. 상대 머리를 수박으로 생각하고 쪼이는 기술이고요. 자, 결국 수박될까봐 탭을 쳤어요. 무평. 2차전은 리밍신 승리로 끝납니다. 지금 이기긴 했는데 상대가 못해서 이긴 것 같고요. 자, 무슨 상상을 하든 그 이하 실력을 보여주네요. 네, 아무튼 재밌는 대결이었고요. 네, 오늘은 소림쿵푸 대 다른 무술과 헬창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